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요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송을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두 장을 더 넘기시면은 찬송집 죄송합니다 29장입니다 29장에 보면은 참으로 경쾌한 노래지만은 가사를 잘 보세요. 밑에 말라기 말씀이 있죠.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시는 주님,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 외양간에서 평생을 갇혀 있다가 너른 들판에 풀려나와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29장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월 15일 복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분 앞에 감사로 화답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기도 드리십시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 드리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87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송영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검은 저녁 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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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하시죠. 찬송집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선언으로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는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준칙을 알려주고 또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려는 의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요약입니다. 우리 한 계명씩 교독을 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원중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다 드리고 봉헌도 하고 절기도 지켰던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진정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걸치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는 죄악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토해내며 예수 십자가 붙들고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널리 용서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십시다. 세상에도 한 발, 고집스럽게도 죄악을 먹고 마시려고 했던 더러움을 주님이 다 보셨고 아셨고 간파하셨나이다. 그래서 부끄러워 주님 앞에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왔사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것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삶이 흐트러지고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 많고 게으르고 사랑이 없고 용서에 부족했던 것을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는 빨랐으나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도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화의 공동체와 성도와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무시무시함에 떨며 놀라며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저의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판단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만 나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이 시간 제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에 용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호흡하며 내뱉었던 모든 자범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또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도 주셔서 이 시간 하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주님이 기회 주셨으니 주님이 귀히 여기시니 누가 정죄하오리이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오니 모든 참회한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힘있게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죄책감 속에 세월을 낭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 뒤로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오니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지합니다. 성령님 이 손 잡으사 담대한 주의 백성,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주의 백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것이 되었노라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들으시며 감사를 주께 드리십시다. 찬송기 259장입니다. 시편 찬송 드리십시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나이다.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 우리 1절 다시 한번 드립시다. 내 힘이 되신,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십시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13장 10절까지입니다. 하신 줄 알고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노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사람과 부인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다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재나 내 목재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뜬 것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하면 나는 죄하리라. 같이 봅시다. 예루시 눈을 들어 에덴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접으시면 서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아, 주보 사면 한번 보시죠. 성경 읽기 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성구는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같은 신자요, 같은 성도의 무리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요 빛을 구약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봉사위원들 참고하시고요. 오후 모임을 또 지난주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오늘 설교 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고 예배 후에는 12월 생일자들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제 함께 또 캄보디아 가기 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박경민 성도 모친 상을 당하여서 지금 건대 병원 장례식장에 또 다녀왔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교만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또 지나치게 자신 없어 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한 주간의 실패나 성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노래한다, 이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의 정체성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자랑하고 더 있는 척하고 더 힘이 있는 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다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치열한 삶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이 세상의 수고를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안식의 맛을 보게 하소서. 주여, 저희는 주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격려와 구원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과 임재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작은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홀이라도 내 뜻대로 함부로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통행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꾸짖으셔서라도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자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 회개하고 자복하며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겨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힘들고 지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게 하는 힘든 자들 복음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며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행함으로 구원받음을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채울 수 없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함이 있사오니 공허가 있사오니 오셔서 채우시고 참만족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랐던 눈물이 다시 터지게 하시고 식어버린 심장에 뜨겁게 다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설교자를 붙드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와 성찬 가운데 주께서 제정하신 이 언약의 표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상한 마음 가지고 온 모든 자들이 한 가지로 풍성케 될 줄을 믿사옵고 역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제목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였어요. 우리 암송 성과문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보여줄 땅. 보장되지 않는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게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끄집어내신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였죠. 이대로는 안 돼. 그 우상 꾸덩이에서 그대로 너를 둘 수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편안함을 뒤로하게 했지만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바벨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교만 떨다가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자 했다가는 모두 진멸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둘 수 없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아, 우리 뜻대로 멋진 탑 한번 지어보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인류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자꾸 헛짓거리를 합니다. 에덴에서 그랬고 홍수 전에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복 안 받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딴짓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사람은 그 뜻을 포기케 하려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추적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지붕을 뚫은 중풍병의 친구들을 보세요. 어떻게든 예수 만나게 하려고 그 불편함을 무릅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도 주님은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그 열정, 그걸 좀 경험해야 정말 신앙생활의 뜨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다 해치고 내게 달려오시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강해로 비틀거리는 자를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4절부터 13장 10절을 중심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주보 1면을 보시죠. 주보 1면. 흑백으로 표현되었지만 또 다분히 이제 서양 화가가 그렸으니까 서유럽 방식으로 그린 것이긴 하지만 딱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죠. 자, 화면의 우측에는 이게 이 왕처럼 보이는 흘러내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바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원래 바로는 이런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나 서양 화가가 자기 나름대로 상황화한 것입니다. 그 뒤에 무리들은 아마 왕을 수행하는 자들일 것이고요. 왼쪽에는 아마 아브라함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려와 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데려가거라 하는 그런 장면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사례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근심어린 표정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처음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역을 떠났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가지고 하란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즉 약속의 땅의 북쪽 지방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롯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는 뭐 선생님 가르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상수리 나무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졌나 봐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자, 7절 하나님이 재차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분명히 그 윗절에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쪽 사람이 살고 있는 거기에 아브라함을 이주시켜 놓고 이제 이 땅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정작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짓고 살죠. 장막을 치고 삽니다.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 땅 다 자기 건데 텐트 치고 살아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7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른 것은 예배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이런 뜻이에요. 세겜에서도 그렇게 하고 베델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믿음의 선조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를 낙타 타고 걸어서 경찰 없는 곳에서 군대의 보호 없이 간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또 그곳은 일교차가 심한 곳이잖아요.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는데 또 보호도 해야 되고요. 짐승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요. 이거는 말로만 해서는 쉽게 와닿지 않고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누구이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누가 있죠? 동방 박사들 몇 명이 왔어요? 아니요, 예물을 세 개 드린 것이지 세 명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먼 길을 왔을 때는 즉 현재의 페르시아 땅에서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곳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를 왔기 때문에 그들은 고관들이란 말이죠. 고위 행정관리 학자들이란 말이죠. 수백 킬로를 왔을 때는 수행하는 수십 명은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안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무기를 든 사람도 있어야 됐고 음식을 맡은 자도 있어야 됐고 나귀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 수백 킬로를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갔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보 일면 그림에 나온 것처럼 10절 이후에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땅에 기근, 흉년,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반유목 형태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밑에 애굽,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그 비옥한 땅과 강, 나일강은 마르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먹을 게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7절 8절 다시 보세요.
제단을 두 번이나 쌓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없고요. 자, 10절에 땅의 기근이 심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물어봤다.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75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먹었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아직 절반도 채 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젊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아름답다 좀 이해가 됩니다. 그의 아내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 누가 보기에도 예쁜 여자.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 어땠는지는 몰랐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너무나 완벽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맞춥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 예뻐가지고 분명히 어디론가 갈 테니 누군가가 청혼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이 데려갈지 모르니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우리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 아마 상황 윤리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례도 살고 아브람도 살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앞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는 애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례는 이렇게 바로에게 주고 나한테는 새로운 아내를 줄 건가 보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전에 먼저 아내를 주셔야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는데 약속은 이미 줬어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아내 팔아버린 거예요. 사례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례는 얘기가 없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애굽의 고관들이 사라가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사례를 애굽 왕에게 이제 알려주어 사례의 소식을 알려주어 즉 사례는 애굽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오빠니까 보호자니까 이제 지참금 정도를 이렇게 많이 주었겠죠. 아브라함은 일시에 거부가 되었어요. 일시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과 사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요. 13장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데려온 그 풍부함이 아니라 바로가 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가 진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은 꾸지람을 받고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무슨 뭐 생각 안 나세요? 출애굽 요약판 아니에요? 출애굽 요약판이잖아요. 야곱과 열두 아들 왜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노예 생활 하다가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출될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금 폐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 은금 폐물이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어차피 잘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날 때도 마찬가지죠. 에스라에서 뭐라 그래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으러 갈 건데 이제
옛날에 뺏어온 거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들이 성전 지으러 가니까 은금 폐물 뭐 생 가축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희생 제물도 드리고 그래 좀 넉넉히 줘서 보내. 아 그래 이거 어차피 될 일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거짓말도 허용하시고 사라를 팔아먹는 것도 허용하시고 약속을 의심하는 것도 허용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을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13장 2절에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요? 롯과 갈라지게 되고 그 이전에 싸우게 되고 재산 적을 때는 안 싸웠어요. 바로가 주었던 은금 폐물과 노비들이 많기 전에는 싸우지 않았다고요. 어려울 땐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겨냈는데 바로가 준 게 많아지니까 이제 싸움박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6절 보세요.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그 다음 뭐? 노비. 노비는 뭐예요? 여종 남종 말하는 거죠. 여기 하갈 있었을 거라고요. 나중에 하갈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가 지난 후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거 어차피 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는 방법이었으니까 나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사람의 죄악과 도덕적인 흠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먼저 5장 20절 찾을게요. 오늘 두 군데만 찾을 거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회심했을 때 정말 깊은 죄를 경험하고 깊은 죄책을 경험한 사람이 회복되었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깊었는데 더 큰 플러스를 얻게 되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온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틀어요. 아, 이걸 뒤집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아, 죄를 많이 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제대로 구원을 설교한 곳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요. 로마 교회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개신교 쟤네 떨어져 나간 쟤네들은 선하게 사는 건 강조를 안 해.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죄인으로 살다가 마음껏 놀고 마시며 살다가 마지막에 딱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개신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래.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언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영감된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면 모든 죄의 조각들과 먼지들이 다 보이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근데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비틈을 알고 사도 바울은 한 장 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넘겨보세요. 6장 1절. 넘길 필요도 없네요. 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깊은 죄책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죄 많이 진 사람 은혜를 더 크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데 호도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그렇게 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 봐요. 어차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어차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해방되었고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 좋은 적용점을 주니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죄는 남고 그의 도덕적인 흠도 남는 것이에요. 이거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4절을 보세요. 그는 어떡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으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뭐 도찐 개찐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받은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려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요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어?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를 믿음으로 온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우리와 아브라함이 똑같다 그랬죠.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12장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물이 없어 두려웠던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내 가축들, 내 식소를 다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거의 본능적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그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우상 숭배하고 내가 거짓말을 할 소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잔머리 쓰고 똑같이 기도 안 하고 수백 킬로미터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예배 드릴 수 있어. 매듭이 묶여졌잖아요. 한텀 끝났잖아요. 그러나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또 두려움으로 주님의 이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얀 거짓말도 있겠지만 빛과 같은 속도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반사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 그 두려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도 도모하고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사례, 나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이요 거짓말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설마 죽이시겠는가? 이런 배짱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픽업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냥 두시겠는가? 이런 배짱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 실패했습니다. 다 두려워요. 다 두렵다고요. 안 두려운 사람이 없어. 안 두려운 척하는 것일 뿐. 그러나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그 행동, 단을 쌓고 기도했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두려움 없어져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한 100번 얘기해 보세요. 계속 두려워. 상황이 안 바뀌었거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없애주십니다. 다시 한번 13장 4절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애굽 가기 전에 기근의 문제가 있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두렵거든요. 굶어 죽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남은 인생이 피곤하지는 않을까?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또한 진실 앞에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진실을 택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택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을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2장 17절을 보세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문제투성이, 우리도 문제투성이, 온 세상이 문제투성이, 두려움과 거짓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대로 둘 수 없어. 난 너를 택했고 복의 그 눈으로 삼았다. 너로 인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니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난 너를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와 단을 쌓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두려움과 거짓된 세상에 개입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아내를 잡아가려고 해요. 또 잡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랬던 세상과 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개입하셨어. 그대로 둘 수 없다. 내가 너를 찾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그 뜻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를 추적하시는 예수님, 기억하시는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핑계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핑계될 수 없어요.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며 은근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완벽하게 순종해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부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받는 나영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나영이와 상민을 이곳으로 이끄셨고 또 오늘 세례받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포기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강제로가 아니라 설복하시고 사랑으로 설득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합시다. 두 손을 모아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틀거리는 자를 붙드심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비틀거립니다. 아마 오늘도 비틀거리다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비틀거려도 괜찮아요. 누구도 그것 때문에 낙망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팔았어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해 주셔서 그 공경을 이겨내게 하셨으니 주여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앞으로 살게 하시는 모든 날 동안 비틀거려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행동 되찾게 하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거짓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감사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이라도 교만하지 않냐. 아버지,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비교하며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작은 것들 보고 놀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런다며 합리화하며 진실을 가립니다. 아브라함과 또 저희와 같은 죄인, 세상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와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손과 발로 행한 것에는 늘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저희를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이제는 진실하게 하시고 회개한 사람답게 담대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렇게 양발을 걸친 삶이 아니라 예수님 까닭에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까닭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일랑 다 내어던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함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브라함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또 자매가 오늘 세례를 받사오니 주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회중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으실 우리 이나영 자매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연령이 14세 이상이 되고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중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또 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나영 자매의 신앙을 살펴보아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의 결정을 따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명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는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네. 이나영 자매는 제가 묻는 것에 예와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향자매는 성경 66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으십니까? 이나영자매는 자비교회의 성찬 회원으로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나영자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관수 예식을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나영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나영 자매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이미 그 이전에 예수께서 나영 자매 안에 생명을 주셨고 변화되게 하셔서 그 표로서 세례식을 거행하여서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영 자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배우고 자라는 과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사 늘 복된 삶, 축복을 경험함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모든 일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영 자매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평생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나영 자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비교회의 성찬회원이었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선물을 증정하기 전에 회중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회중들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회중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이나영 자매의 신앙생활과 이후로 성찬회원으로서 올곧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좀 쳐주시고요.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귀로만 듣게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어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주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사례하시며 나누어 주셨으니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이 빵을 받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을 주시고 십자가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홀이라도 의심 없이 믿어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에서 짐승 제사를 통해 표현되었던 그 피, 그 피는 생명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생각하시며 이 잔을 받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
우리 기도합시다. 구약시대에 성소 앞에서 제단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들을 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또 봅니다. 저희는 요청한 적도 없고 감히 기대도 하지 못했고 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죄인을 위한 그 죽음이셨습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에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사랑 생각하며 폭풍과 같은 세상 이겨내게 하시고 천국 잔치를 소망하게 하소서. 치열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벌레 같은 죄인이의 십자가 달리사 빈 무덤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2장 드리시며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십시다. 다같이 일어나 72장 드리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군인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주께 모든 것을 빌어 쓰는 저희들은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가지고 또 가져도 허한 것이 재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주셔야만 저희들이 소유하고 소비하고 살아가는데 참으로 기쁨이 있는 줄을 압니다.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해, 나누는 것도 주님을 위해, 인내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유통하게 하시옵소서. 부끄러움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형통도 경험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의 나눔을 통해 세상이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모두 보혈로서 녹여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으시이다. 아멘. 식사 교제하시죠.